마젤란 은하에 살고 있는 R136A라고 하는 별이 있거든요. 태양 분량이 한 700배까지 된다. 당시에 이제 보고가 되었던 이 별의 나이 추정치가 144억 년쯤 됐습니다. 빅뱅 직후의 1세대 별들은 1000배 이 정도 규모는 되는 별의 밝기와 온도만 재면 그 별의 사이즈, 크기를 잴 수가 있는 거죠. 잼셉으로 이제 실제 관측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어긋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천문학자들이 아주 고민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역사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이 천문학자가 셀피터라고 하는 천문학자인데요. 이 천문학자가 있던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별들을 가지고 그 질량에 따라서 얼마나 가벼운 별부터 얼마나 무거운 별까지 존재하는지 통계 조사를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알아보기 쉽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X축은 관측된 별들의 질량, Y축은 질량별 별들의 개수입니다. 질량이 가벼운 별들은 굉장히 개수가 많아요. 그런데 질량이 무거운 별로 갈수록 개수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대략 태양보다 한 100배 이상으로 무거운 별들은 거의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별이란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우주를 떠돌던 우주 먼지들이 점점 자기 중력으로 모이고 반죽되면서 덩치를 키우고 내부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빛을 내면 그게 별인 거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무한정 우주 먼지를 모아서 반죽만 할 수 있다면 태양 질량 100배, 200배, 300배 상관없이 계속 무거운 별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별을 만들 땐 크게 두 가지의 힘이 힘 겨루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구름 속 입자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점점 내부 입자들끼리 거리가 가까워지고 밀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지냐면, 내부에서 온도가 뜨거워지고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고 점점 더 높은 열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내부에서 발생한 열로 인해서 다시 반죽된 덩어리가 팽창하고 터져버리려 하는 압력을 만들게 되겠죠. 만약에 내부의 온도가 너무 지나치게 뜨거워지게 되면 중력을 압도하게 되고요. 그 압력으로 이 반죽 덩어리는 터져서 터져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덩어리로 반죽되기 위해서는 너무 과하게 뜨겁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게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와 질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한정 무거운 별은 만들 수가 없고요. 태양 질량의 한 100배 이상으로 무거운 별은 우리가 찾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만 더 제가 매운맛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면, 우주 공간에 가스구름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 거대한 가스구름이 서서히 중력 때문에 수축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착각을 하냐면, 아주 거대한 분자 구름이 한꺼번에 수축해서 하나의 커다란 별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밀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내부에서 작은 덩어리로 쪼개지게 돼요. 참고로 가스 반죽 덩어리가 수축이 될 때 안정적인 하나의 별 반죽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질량을 천문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스 질량이라고 합니다. 진스 매스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천문학에서는 MJ 이런 식으로 쓰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별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질량은 밀도와 온도에 따라서 변해요. 밀도가 2분의 1 제곱, 온도가 2분의 3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복잡한 다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밀도가 올라가면 진스 질량은 줄어들어요. 즉 가스구름이 수축하면 수축할수록 밀도는 더 올라가겠죠. 더 높은 밀도로 반죽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스구름의 밀도가 더 올라가면서 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질량인 진스 질량은 줄어들겠죠. 수축하기 전에는 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덩어리 전체 질량이 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가스구름이 수축하면서 밀도가 올라가고 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덩어리의 최소 질량, 진스 질량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요 정도 덩어리 질량만으로도 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마치 포도 알갱이가 알알이 맺히는 것처럼 하나의 커다란 구름 덩어리였던 가스 구름이 작은 덩어리 여러 개로 쪼개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분화 과정, fragmentation이라고 부르고요. 하나의 커다란 가스 구름 속에서 별들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보면 보통 태양처럼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별들은 뭐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별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성단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질량이 너무 무거우면 내부의 뜨거운 열,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린다라고 했고, 반대로 그러면 질량이 한참 가벼우면 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볼게요. 질량이 너무 지나치게 가벼우면 아무리 가스 구름이 중력 수축을 해봤자 내부의 온도가 충분히 뜨거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스스로 빛을 낼 만큼 온도를 만들 수가 없게 되고요. 그냥 미지근하게 식어가게 될 거예요. 천문학에서는 미처 별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식어버린 한때의 별 지망생들을 갈색 외성, 브라운 드워프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그 질량의 한계를 대략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냐면 태양 질량의 8%, 태양보다 100분의 8배 이상은 무거워야 최소한 별로서 빛을 내면서 자급자족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별의 지름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질량이 무거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밀도도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블랙홀은 거의 사이즈가 0이잖아요. 하지만 아주 질량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도 충분히 무거운 질량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 색깔도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잠깐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에 뭐가 더 뜨거운 색깔이라고 보통 생각하나요? 보통은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아니면 정수기 가면 수도꼭지에서 차가운 물이 파란 색깔, 뜨거운 물이 빨간 색깔이잖아요. 근데 별빛의 경우에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빨간색의 빛이라는 건 파장이 느슨하고 길고 에너지가 적다, 즉 온도가 미지근하다는 뜻이고요. 파란색의 빛이라는 건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다, 즉 온도가 더 높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별빛의 경우에는 온도가 뜨거운 별들이 파란색의 빛을 띠고 있고요, 온도가 미지근하고 가벼운 작은 별들이 붉은색의 빛을 띠게 됩니다. 참고로 이거 제가 TMI로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고, 서울 반대편으로 가면 빨간색을 좋아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해마다 저희 학교랑 그 학교랑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한 번은 그 빨간색을 좋아하는 학교에서 이런 플랜카드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푸른 빛보다 더 뜨거운 붉은 빛. 근데 과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참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다시 한번 플랜카드를 걸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라고 멘트를 딱 만들게 되냐면, 별은 뜨거울수록 푸르다 라고 저희가 이제 정정을 해주었죠. 아,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을 관측을 하면 크게 두 가지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별이 얼마나 밝게 에너지를 토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별의 밝기가 있고요, 별이 얼마나 뜨겁게 달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별의 색깔, 온도가 있어요. 사실 관측으로 알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10만원짜리 싸구려 망원경으로 별을 보건, 수조원짜리 우주망원경으로 별을 보건, 우리가 관측을 통해 알 수 있는 별의 정보는 사실은 밝기와 색깔뿐이에요. 다만 더 좋은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는 이유는 그 별의 색깔과 밝기를 더 정밀하게 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밝기와 색깔, 즉 온도,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별의 사이즈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떤 별들이 모여있는 성단이 있습니다. 그 성단의 별들을 하나하나 관측을 해가지고 각각의 별들의 밝기가 얼마나 밝은지, 각각의 별들의 밝기가 얼마나 어두운지, 또 온도가 얼마나 뜨겁고 미지근한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X축을 온도라고 해서 방향을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더 뜨거워지도록 할 거고요, Y축은 위쪽으로 갈수록 더 밝은 별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온도고 Y축은 별의 밝기로 해서 각각의 별들을 하나하나 관측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놀랍게도 별들이 어떻게 분포하냐면, 점을 하나하나 찍었을 때 대다수의 별들은 이런 식의 대각선의 모양으로 분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도가 미지근한 별은 어두운 거예요. 온도가 높은 별은 밝은 겁니다. 우리 태양도 지극히 평범한 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대각선 트렌드의 하나를 태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러한 별들을 우리가 천문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다수의 별들이 여기 몰려있다 보니까 주류에 해당하는 별이다라고 해서 주계열 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별들을 막 점을 찍다 보면 이런 대다수에 해당하는 주계열 별들 말고 이상한 별들을 조금씩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온도가 아주 미지근한 엄청 밝게 빛나는 별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우리 태양보다 막 1000배, 10000배 이상 밝은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온도가 미지근한데 이렇게나 밝게 빛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입니다.
별의 표면의 온도는 아주 미지근하지만 빛을 내뿜고 있는 별의 얼굴 크기가 너무나 큰 거죠. 우리가 천문학에선 이런 별들을 뭐라고 하냐면 온도가 미지근하면서 붉게 빛나고 있는데 사이즈는 크다라고 해서 붉고 거대하다, 적색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별의 밝기와 온도만 재면 이 별들이 주어진 온도에서 얼마나 밝게 빛나고 어둡게 빛나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 별의 사이즈, 별의 머리통 크기를 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별을 관측을 할 때 보게 되는 밝기는 당연히 거리가 멀면 더 어둡게 보이고 거리가 가까우면 더 밝게 보이는 겉보기 밝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면 원래는 어두운데 가까워서 밝게 볼 수도 있고 원래는 엄청 밝은데 너무 멀어서 어둡게 볼 수도 있고 이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공평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모든 별들을 같은 거리에 옮겨 놓았을 때 그 거리에서 각 별들이 얼마나 밝게 보일 거냐라고 하는 절대 밝기를 따로 잴 수가 있습니다. 별의 온도는 거리가 멀든 가깝든 온도가 달라 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온도를 가지고 별의 절대 밝기를 따로 알아낼 수도 있어요. 빨갛게 보이는 별이 더 멀어지면 어두운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다른 색깔로 보이진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별도 거리가 멀어지면 흐릿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지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빨간색으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별의 온도 자체는 거리에 상관없이 우리가 따로 잴 수가 있고요. 그 온도를 가지고 별의 밝기를 따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구한 별의 절대 밝기와 하늘에서 관측되는 겉보기 밝기를 비교하면 실제로 얼마나 먼 거리, 짧은 거리에 있는 건지 거리를 따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대표적으로 조만간 초신성 폭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오리온 자리의 겨드랑이 별 베텔기우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텔기우스를 태양 자리에다가 두잖아요. 목성 궤도 정도까지가 베텔기우스 표면 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약간 반농담 삼 말씀을 드리면 베텔기우스가 이제 조만간 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년과 만년 사이에 언젠가 터질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측정을 해보면 베텔기우스가 한 80만 년 안에는 터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도 최근 일부 관측에서는 이미 100년 안에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 터진 상태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직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가 관측한 별 중에 제일 큰 별은 마젤란 은하에 살고 있는 R136A라고 하는 별이 있거든요. 처음 발견되었을 때 태양 질량이 한 700배까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이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었고요. 별 3개가 모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측 기술이 좋지가 않았으니까 하나하나 구분이 안 돼서 그게 합쳐진 너무나 지나치게 무거운 질량으로 보였던 거고 그걸 하나하나 구분해서 보니까 그 중에 제일 무거운 별만의 질량이 그래도 태양 질량이 한 100배쯤은 되는 것 같다 라고 지금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별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심지어 우주의 나이보다도 더 나이가 많게 측정되는 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쯤 되는데 당시에 이제 보고가 되었던 이 별의 나이 추정치가 144억 년쯤 됐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맞다면 우주가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이 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한때 이 별을 뭐라고 부르기도 했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최장수 캐릭터 중에 하나가 무드셀라라고 있다고 해요. 무드셀라라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별을 무드셀라 별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더 이후에 추가 관측을 통해서 조금씩 보완이 되고 있어요. 관측되었을 때부터 오차가 너무나 컸습니다. 가능한 나이의 수치가 130억 년부터 150억 년까지 충분히 가능한 범위였기 때문에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어요. 오차가 너무 커서 당시 추정되 었던 별의 나이는 빅뱅 우주론을 위배하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추정을 해보니까 다행히도 우주의 나이보다는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별들의 나이를 어떻게 잴 수가 있냐면 그 별에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무거운 원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가지고 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빅뱅 직후에 우주가 만들 수 있는 성분은 끽해야 수소와 헬륨밖에 없거든요. 수소와 헬륨보다 더 무거운 리튬, 베릴륨, 탄소, 칼슘, 산소, 질소 이런 다양한 성분들을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별이 진화하면서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드는 겁니다. 빅뱅 직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1세대 별들은 별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재료가 수소와 헬륨밖에 없겠죠. 근데 그 별들이 나이가 차고 터지고 죽게 되면 자기들이 만들었던 다양한 원소들을 우주에 남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다음 세대 별들은 수소와 헬륨뿐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원소를 재료로 섞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무거운 원소가 찔끔찔끔 섞여있는 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별을 발견을 했을 때 그 별 속에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무거운 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별들의 세대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우리 태양은 대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대 정도로 태어난 별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우주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1세대 별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와 헬륨이라고 하는 지극히 가벼운 성분으로만 별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별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즘에 만들어지는 별들은 수소와 헬륨 말고도 탄소도 있고요. 철도 있고 다양한 무거운 원소들을 많이 섞어서 별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원소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별 내부에서 방출되는 열기를 얘네가 흡수해서 내부의 열기를 조금 줄어들게 하는 일종의 냉각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냉각제가 없이 수소와 헬륨으로만 별을 만들다 보니까 내부의 온도가 지나치게 뜨거워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을 만들 땐 두 가지 힘이 힘겨루기를 한다고 했죠. 내부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터지려고 하는 압력과 그 별을 짓누르려고 하는 중력, 두 가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빅뱅 직후의 1세대 별들은 무거운 원소가 없고 수소와 헬륨 가벼운 성분으로만 별을 만들다 보니까 내부가 너무나 뜨겁고요. 그 내부의 뜨거운 열기, 강한 압력을 억지로 짓누르려면 더 막대하게 강한 중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세대 별들은 진짜 무거웠을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면 태양 질량의 100배는 우습고요. 1000배 이 정도 규모는 되는 아주아주 무거운 슈퍼 뚱땡이 별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별의 질량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내부의 온도가 더 뜨겁다는 거고요. 너무나 온도가 뜨겁다 보니까 별이 품고 있는 연료를 순식간에 다 소모해버립니다. 핵 융합 반응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돼요. 별들은 질량이 무거울수록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지금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들은 평균 수명이 100억 년쯤 되고 태양보다 10배, 20배 이상으로 무거운 별들은 수명이 1억 년에서 수천만 년 오더가 되고요. 만약에 태양 질량의 1000배 이상으로 아주 무거웠던 별들이었다라고 하면 뭐 수십만 년 안에 순식간에 진화가 끝나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이가 많았을 오래된 1세대 별들은 관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전체 역사로 보면 순식간에 짧게 살다가 사라진 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무드셀라 같은 별은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1세대 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주 끝자락에서 발견된 별이 아니고요. 우리 은하 안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된 별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찾고 있는 이런 1세대 별하고는 조금 다른 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웹이 머나먼 우주 끝자락의 별들도 발견을 하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거리가 머니까 개개의 별을 보는 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별들이 적어도 수천억 개, 뭐 수백억 개가 모여있는 은하 정도는 되어야지 그 먼 거리에서 겨우 보일까 말까 할 텐데 어떻게 개개의 별 하나를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임스 웹이 어떤 노하우를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놓여있는 이 천체 때문에 배경 우주의 빛이 휘어지고 왜곡되어서 보이는 중력 렌즈 효과를 쓰는 거예요. 볼록 렌즈로 빛을 모아서 증폭시키는 것처럼 배경의 흐릿한 별빛을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게 한 다음에 다시 모아가지고 지구에서 봤을 때 더 증폭시켜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원래 밝기보다 4000배, 3000배 이런 식으로 더 밝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중력 렌즈를 활용해서 최근에 제임스 웹이 개개의 별로 의심되는 아까 말씀드린 1세대 별로 의심되는 별들의 흔적들을 중력 렌즈를 통해 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가장 오래된 별 중에 하나가 지금으로부터 한 135억 년 전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우주가 빅뱅 직후 3억 년밖에 안 되었을 때 존재한 응애 애기 별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더 관측을 오랫동안 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대할 수 있겠지만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1세대 별들은 수명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을 살다가 금방 사라진 별들이기 때문에 관측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지난 1, 2년간 제임스 웹이 해준 위대한 발견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빅뱅 직후의 먼 과거의 우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즘의 우주랑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은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 빅뱅 직후의 어린 우주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우주와 꽤 달랐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별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은하가 진화하는 속도, 블랙홀이 물질을 집어삼키는 속도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계속 같은 수치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 초기 우주를 연구했죠. 그런데 잼셉으로 이제 실제 관측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어긋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다른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게 무거워 보이는 은하가 보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 블랙홀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목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도 요즘의 우주랑 똑같이 돌아갔을 거다라고 가정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 관측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은 이론으로만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봐가지고는 연구할 수 없었던 초기 우주의 생태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